안녕하세요. 저는 Alliance for Korea United USA, 한국 단체명은 미주통일연대, 회장 리처드 리, 한국명 이승래입니다. 오늘은 미주통일연대에서 진행하는 재미동포 독립운동사 업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차만재 교수님과 대담을 나누겠습니다. 미주통일연대는 재미동포들로 구성된 코알리션이고 우리 재미동포 선조분들의 애국심과 일본 식민지 기간 동안 한반도 독립을 위해 기여하셨던 업적과 정신을 이어받아 아직도 완성치 못하고 둘로 나눠져 있는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모인 미국 내 시민단체입니다. 지난 3년간 한반도 뉴스는 세계를 흥분케 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열렸고, 남과 북의 화해 무드는 형성되는 듯 했으나, 최근의 사태는 아무런 성과 없이 2017년의 긴장 상태로 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다수 분들이 한반도의 분단 해결에 새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세계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세계 각국의 글로벌 서포트가 필요하고, 우리 오랜 동맹국인 미국이 세계 국가들의 여론을 한반도 통일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리더국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미동포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 안보와 통일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차만재 교수님, 오늘 대담을 나눈 차만재 교수님은 현재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계시고, 프레스노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에머리터스 스쿨에서 정치학 교수로 재직하셨고, 또한 Central California Korean Historical Society를 설립하시고 회장으로 봉사하셨습니다. 이 단체는 Central California에 우리 재미동포 운동사의 유적과 업적을 보존하는 단체입니다. 차만재 교수님의 저서로는 Koreans in Central California, 1903년서 1957년, A Study of Settlement and Transnational Politics 등이 있습니다. 차 교수님, 그럼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은 Central California Korea History Society를 설립하시고, 또 회장으로도 봉직하셨습니다. 이 단체는 1903년서부터 1945년에 한국 독립운동 유적사를 보존하는 일을 하고 계신데요. 한반도 독립운동사에서 재미 선조분들의 업적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를 이 대담에 초청해서 한국하고의 인연은 사실 끊을래야 끊기 힘든 질긴 인연입니다. 사실 19세기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정확하게 말하게 되면 1882년에 한미통상조약이 맺어졌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83년에 처음으로 호레이스 알렌 의료 선교 사분이 이제 들어오신 거로 시작해가지고 이 선교단들이 저희 교육기관, 의료기관들을 세우시고 그러고 또, 3.1운동 정신에도, 여러 가지, 자결권을 부르짖는 데 기여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식적인 인연은 이제 우리 보통 그저 한국분으로서는 조상들로서는 1903년에서 1905년 2년 사이에 7천 명이 하와이 사탕 수수밭에서 일하기 위해서 이저 노무자들 다 왔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그분 중에서 저약 2천 명은 미국 본토로 건너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이 오레곤, 워싱턴, 그다음에 애리조나, 뭐 아이다호, 아이오와 이쪽으로다가 산삼 이제 흩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주로 이 가장 숫자가 많게 이제 운집해 있던 것이 중가주라고 합니다. 센트럴 캘리포니아. 역사적으로 보이기만은 이제 그 안창호 선생께서 리버사이드라고 LA에서 더 남쪽으로 카운티가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을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한 5년간 그 오렌지 따고 있는 이런 걸 하다가는 그게 이제 재난을 받아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나 이제 그 다뉴버하고 리들이라는 두 도시 지금 샌프란시스코하고 LA 바로 중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무덤이 213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정착해서 2세대를 키우고 그러고는 다 돌아가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분들을 그 무덤을 찾아서 그러니까 무덤에 베이식 그저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어디서 낳고 그몇 년에 나시고 이제 이런 걸 전부 통계를 내서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이걸 좀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간중 한인 역사 연구회를 지금 우리가 고분까지 합해서 지금 전부 20여 명, 저 15명의 이사진이 있고 5명의 고문이 계십니다. 아주 이걸 2002년에 조직해가지고 여태까지 있으면서 가장 큰 기념물로서는 리들리의 3분의 1 축소형의 독립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독립문 앞에는 10분의 애국지사의 묘를 기념비를 모시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중요한 목적은 우리 차세대에게 그 뿌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설립했습니다. 우리 1세들은 다 알지만은 2세들이 겪는 자아의식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의 뿌리와 그다음에 헤리티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는 대개 뭐 티네이저 될 때까지는 미국 사람처럼 영어만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독일 되면 왜 말을 안 가르쳤나 부모를 원망하잖아요. 이렇게 그러고 또 한국 나와서 일하고 싶어. 이제 이런 거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우리 1세들의 역할이다 해가지고 그거를 사명감으로 나가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이 역사 연구를 시작했고 그러고 소수민족 스타디, 에스닉 스타디즈에 공헌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영어로다가 그 교과서식으로 썼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로 그 목적인데, 그걸 지어놓고 나니까 지금 이게 다 목적이 됐어요. 그런 거니, 한국에서도 수학 여행 오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들러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이 다뉴바 리들리 지역에 안창호, 이승만, 특히 이승만 박사는 자주 오셨어요. 그래서 1935년에 자기가 프란체스카하고 여사를 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필요연을 다뉴바에 샀습니다. 그리고 다뉴바에는 동지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흥사강도 강하고, 그런 유적지가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요사이는 못하지만 제가 좀저 70대는 그냥 일주일이 멀다 하고 그분들을 안내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로 의미를 느꼈습니다. 교수님 상당히 그 훌륭한 일을 아니요. 그 교수님은 혹시 우리 통일에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한국인의 최고 과제가 한반도 통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시면 어떤 원칙과 가치를 갖고 우리가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사실 참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인데 그 답은 참 다양할 수 있고 어떻게 보냐 해서 이제 다른데 그한 가지 원칙이 있다면은 우리는 지금 나만이 그 경제 그 성취를 해서 지금 산업 국가가 된건 틀림없잖아요. 그 바탕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있거든요. 자본주의가 있고. 그리고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이제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그 경쟁에서 결국 자본주의가 승리를 했어요.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되돌아갈 수는 없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통일을 성취해야 되겠다는 게큰 원칙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는 그 자유주의 그 원칙에 완전히 위배되는 독재 국가로 지금 70년을 고생을 하고 사는 그 우리 같은 핏줄을 당긴 그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우리가 등한시할 수가 없고, 또 그분들을 감싸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은 자기 바깥에 있는 동포들이 자기네들을 도와주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자기네 정치는 아니고, 그러나 자기네는 정말 그게 애타는, 특히나 그 요사이는 그 비디오니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들어가가지고, 북한에 계시는 그 동포들도 이제 그 자기네 지도자들을 옛날처럼 믿지를 않고 그리고 백업도 안 되고 하니까는 정말 그냥 영어로 하기면 just put them up with 그러고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그 측은히 여기고 그리고 같은 동포에 그리고 같은 동포가 아니라도 그렇게 굶는 사람이 우리 아프리카에 있다 그냥 가서 돕잖아요 그게 그런데 우리 동포들을 왜 돕지 못하겠습니까? 네, 그런 그 인도 정인 입장에서 우리가 또 절대 필요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통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남한의 경제 발전은 이제 그 절정에 다 달았어요. 더 이상 발전하기는 고갈될 거죠 정부가 인간도 그렇고 자본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러나 이제 북한에 비해서 우리가 저 GDP가 50배 아닙니까? 그러고 지금 보니까는 그 300배 되는 말이죠. 그런 영은 북쪽에 있는 형제는 정말 가난합니다. 아예 그냥. 이거 뭐 굶어가는 가난. 이러니까 거기도 살고 남한도 사는 것은 우리가 통일해서, 북한이 중국에 넘어가기 전에. 잘못하다가는 그냥 북한이 중국의 한 부분이 되고 말아요. 옛날에 우리가 했지만. 그러게 되면 남한은 그냥 나라 반쪽을 빼앗긴 셈이 되니까 쉽습니다. 사실 중국에. 그러기 전에 우리들이 이제는 이니셔티브 택해가지고 중국도 설득하고 일본도 설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북한에 서서히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분들의 노동력을 이용해가지고 우리의 산업을 확장하고 그러는 동안에 북한의 핵무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미국의 입장은 핵무기 다 포기할 때까지는 그런 거 안 시켜도 된다는 게 생선 넣어가지고. 그런데 제 지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선을 풀어가지고 북한의 철로길부터 돼가지고 낳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고 북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인정을 해줘요. 잠깐 인정해줘요. 근데 그게 왜 인정해주게 되면 뭔 거니? 이게 나는 하나의 지론이 뭔 거니? 자본주의의 경제는 아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를 가진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인 거니?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자본주의가 있는 나라에 민주주의가 성합니다. 네. 그 자본주의 없이 민주주의만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게. 그러니까 북한이나 중국의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얘기가 다르고, 여기 민주가 전혀 다른 얘기구나, 그게.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러냐? 자본주의가 인간의 선택권, 그다음에 이니셔티브, 그다음에 이런 걸 주잖아요. 그것이 민주주의의 개인주의의 바탕이 되거든, 그게. 그렇기 때문에 둘이 병행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나는 북한 우정자들을 돈 맛을 알게 하고 싶은 때는 이게 그게 목적입니다. 그분들이 돈만 알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금방 자기네끼리 안에서의 변화를 오기 시작해요, 그게. 그래,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잖아요. 중국이 지금 딩샤오핑에서 지금 사회주의적 자본주의를 하다 보니까 안에 지금 중국이 변화할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 그래, 덮어둬서 그렇지, 국제적으로. 그래서 그렇더라도 파워 체인지는 있잖아요, 중국에. 사실 지금 물론 시지핑이 뭐 오래 한다지만 그게 이제 그렇게 오래 자기 생활을 오래 갈거 아닐 겁니다. 네. 근데 북한이 중국만큼이라도 변했으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김일성 세대 저 제국이 아니고 자기네끼리 김씨가 했던 박씨가 하고 그만큼 변화를 해도 큰 변화예요, 북한으로서는. 사람이 숨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변화를 해주기 위해서는 밑으로부터 자본주의의 돈 맛을 알게 하는 것이 첩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 이제 통일에 대한 방법까지 지금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의 맛을 들이게 하면 북한 정권이 바뀔 수 있다. 통일이 가까워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재미동포들은 어떤 기여와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좋은 질문이세요. 그러고 평통인이 뭐니 많잖아요. 그게 그런데 저는 제가 그 젊은 교수 있을 적에도 그런 논문 뭐한몇개 발표하고 그랬는데 그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첩경이 물론 개인적으로나 무슨 학자분 학자대로의 이론을 펼치고 뭐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하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죠. 그러나 조직적으로 하는 거는 나는 그 유태인 모델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폴리티컬 액션 커미티 세우고 그리고 뉴욕에 아메리칸 이스라엘리 퍼블릭 어페어스 커미티라고 들어보셨죠? 에이펙. 그게 보기에는 그냥 이름 봐가지고는 잘 몰라요, 그게. 그러나 안에 조직이 그건 정부 조직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조직적인 힘에서 미국의 이익과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는 이익하고 접목시키는 거. 내부적으로. 미국 정신을 통하고, 미국의 미디어를 통하고. 그다음에 미국은 이게 이 다원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게 되면 어떤 이익이냐. 미국도 그 대신에 또그 이익 관계가 민주당에 따르고 공화당에 따라 다르거든. 그럼 우리도 거기에 다른 그 요소를 우리들의 입장에 맞추고 그들의 입장에 맞추고. 그러니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이거든요, 그게. 우리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한국 사람으로 살려고 그런 그 의식을 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그 미국이 어떤 나라고 미국의 틈바구니에서 어디를 뚫어야 우리가 한국에 도움이 될수 있는가 한다는 그런 걸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덮어놓고 그냥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 사람 치료인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당당한 미국 시민이라는 그 미국의 권리를 가지고 그러면서 미국 사람을 그 내부적으로다가 뚫고 들어가고 그러고 영향을 끼치고 이럴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제일 좋은 모델은 유태인 모델입니다. 그게. 그래서 유태인 그런 방향으로 이제 그 나가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정치력 신장, 정치력 신장 하는데 그 우리 재미동포로서의 미국인으로서의 정치력 신장이 결국은 그 대한민국도 도울 수 있고 또 그렇지. 미국 내에서도 저희의 권리를 많이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반도 통일을 위한 미국의 역할은 무엇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래서 참 그게 그 복잡합니다. 미국의 어떤 정부와 어떤 그룹이 득세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특히 한국 그 극동 문제에 대해서는 저 미국 그 정당들이 너무 그 고정적으로 봐왔어요. 지금도 그 냉전 시대에서 별로 탈 못했고 그리고 또 동양을 이해하는 그 정도가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순진하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그이 지금 뭐 한창 그 난리를 부리는 레이시즘. 그래서 이 백인 유정자들이 이 동양을 보는데도 아주 레이시스트 엘리먼트도 있습니다. 그 하나의 우리 백인보다 이제 겨우 올라는 왔는데 너희들이 올라왔으면 얼마나 올라갔겠느냐. 그래도 또 너무 올라왔다고 그냥 자랑하지 말아라 말이야. 중국을 지금 그렇게 얘기해. 지금 중국이 미국을 적대시하는 것보다 미국이 중국을 더 적대시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또 미국의 이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도 변화하도록 우리가 그 능동적으로 너무 피동적으로 주는 거 받지만 말고 능동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그렇게만 하게 되게 되면 한국에서는 한미동맹을 깬다. 그리고 반그 한미동맹 분자다. 이래가지고 열을 내고 그 마치나 반역자처럼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교수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반도 통일을 위한 우리 재미동포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선배 재미동포들의 모국을 사랑했던 그런 정신을 잊지 말고 계승해서 한반도가 통일되는 날까지 미국에서의 통일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저희 미주 통일연대는 이 통일 운동에 앞장을 서면서 우리 한인들이 정치적으로 많이 커지고 그 커진 힘이 한반도의 통일과 미국 내에서 우리 한인들의 권익이 높아지기를 또한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웹사이트 koreaunited.us를 참조하시고 동참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